할렐루야. 여러분, 맥추감사제라는 것이 뭐예요? 맥이란 말은 보리맥자요. 그 다음에 결실할 때 추자. 그래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약을 먹고 살았어요. 보리밥이 보약이었다고 해요. 보약. 먹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방구가 푹 나와서 아주 소화가 잘 되고, 응? 배가 그냥 고파서 허기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쌀이 좀 쌀밥이 나올 때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아니면 무슨 제사 날 같은 때나 이때 흰 쌀밥 좀 구경하고 그 아버지 상에 밥에다가 쌀좀 넣어가지고 때려지기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도 귀해가지고 피는 계속해서 이렇게 장마가 져서 비가 오게 되면 밭에서 다 썩어요. 그래서 그 보리 농사도 제대로 소출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가뭄이 와서 그냥 싹 이렇게 돼버리면 제대로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도 배가 부르게 먹지 못하고 거기다가 보리밥에다가 고구마를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고구마 밥. 또 고구마를 이와 같이 말르게 해서 그것을 넣어서 또 먹게, 같이 넣어서 먹게 하기도 하고. 또 무를, 채를 썰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밥을 해서 비벼 먹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거의 아픔의 날들, 가난한 세월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보리밥을 먹으러 보리밥 좋다고 해서 보약으로 생각하고 멀리 가까이 다니면서 보리밥을 먹으러 무등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한적거리 가기도 하고 해요. 근데 며칠 전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났더니 보리밥 쳐다도 보기 싫대. 왜? 너무나 많이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나. 응? 보리밥 냄새가. 그래서 보리밥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른비를 통해서 곡식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뭐냐? 이 맥추감사절. 또 다른 말로는 이 여러분 칠칠절, 칠칠절.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데도 이것을 지켜야 되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내가 농사를 짓지 않냐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곡식을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서 먹든지 농사를 지어서 먹든지 그 귀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자동차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응?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 모은 사람들 자동차 씹어 먹을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뭐 기계를 흙을 파먹을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짓게 해서 이와 같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감사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것이 절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모형인 성막을 주어서 지금의 성전이죠. 성막을 주어서 하늘의 모형을 주어서 그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또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격한 것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리고 절기의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모든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요, 감사. 시편 103편 2절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그것도 감사. 절기를 주신 것도 감사.
또 나가서 월삭을 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절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축복을 주시는가? 절기의 축복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이해한 뒤에 첫째는 절기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 다 같이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는 누굴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일곱 족속이 있어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 모든 바라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 제사장권과 왕권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통정리해서 쭉 내몰아 주신단 말이에요. 내몰아 주시죠. 그래서 그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의 귀한 나팔을 불게 하시고 개선의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정리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땀을 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투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싸우게 해서 이기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월삭을 지키고 주님의 귀한 날을, 희락의 날을 잘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슨 군사가 훈련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섯 바퀴, 6일째 한 바퀴씩 돌고 1일째 일곱 바퀴 돌 때에 그 강력한 성이 와르르 지진이 나서 무너지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을 맺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약한 군대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가대, 연합성가대를 만들게요. 연합성가대를. 그래가지고 싸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찬송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연합성가대를 만들어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압, 암몬, 마온 그 강력한 세 나라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갈멜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강력한 그 군대, 심지어는 왕국을 물질로 이겨버리고 이스라엘 이기고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남쪽 유다 왕이 가서 철회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보낸 이 편지를 보세요. 저 무지막몽매한 저들이 이와 같이 협박 공갈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계속해 펴가면서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되는 군사를 완전히 하루 종일 소홍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실제 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더 뜨거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이런 기쁨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절기의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세요. 다 같이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의 복을 주신다.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했어요. 너 지경을 넓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만큼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지경은 뭘 말하냐? 땅의 면적을 말하고 있는데 땅의 면적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향권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영향권. 자, 아브라함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뭐 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 돼요? 자녀가 돼요. 후손이 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집안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빛과 사랑교회라고 교회가 붙어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장도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집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정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족 속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냐? 오바마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일국의 왕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영향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역사와 비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세상적인 권력과 지식을 많이 갖고 처세가 좋아서 사람을 많이 알아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너가 하나님의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밥 한 그릇이 그립고 여러분 죽 한 그릇이 그립고 밖에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그리운 사람이 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겠어요? 뭔 욕심을 내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오늘만 내일만 하고 있는 그 산소호흡기 자기 호흡으로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었다는 그 찌라시를 돌려가지고 아주 막 그 출렁이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것이. 그런데 지금 그분이 여러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눈은 뜨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낮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또 한 더 나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고난의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일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더 깊어져. 그러므로 난 날마다 주님과 어떻게 한다?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이 절기에 주신 귀한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는 꼭 회복을 하셔야 되고,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넓어지고 번성케 하시는 그 귀한 감격을 여러분께서 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그 탈무드라고 하는 아주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 같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나가서 뭘 붙잡았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스펀츠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촛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님께서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한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빛을 주신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가 하늘의 빛이란 말, 하늘의 빛.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지만 교수는 심리검사를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은혜요,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귀한 럭키, 행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럭키, 행운이 계속 따라온대요. 아멘.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계속해 와도 아침에 해가 뜰 때 나를 위해서 뜨고 있거든요. 오늘 해가 진 것도 나를 저녁에 쉬기 위해서 해가 져요. 그런 감격을 알지 못하고 시원한 바람 하나가 오더라도 나를 위해서 지금 시원 땀을 식혀주기 위해서 바람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 입에서 불평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오고 있는 행운, 오고 있는 그런 그 기쁨, 오고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발질로 차버리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혼자만이 불행한 줄 알고 계속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행 가운데 빠져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번성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행운, 가장 그 축복이 뭐야? 어쩌면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가? 그 천지 만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가?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그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빛과 사랑 교회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함께 섬기게 된가? 할렐루야. 감사요 감격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감격을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은 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행운, 계속해서 복, 계속해서 은혜, 계속해서 보호, 계속해서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아브라함 그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쩐지 이상해 저 사람만 보면 참 세상으로 재수가 있고 아, 저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 행운이 오고 아, 저 사람 만나서 아,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 어쩐지 먹을 것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저 사람만 만나면 재수에 오미 붙어가지고 야, 되는 일도 안 되고 재수머리가 없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이런 부부간에 딱 만났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이야 만난 순간부터 럭키 행운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네이크로버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아 기쁨이 열리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누가 되어야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또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냥 이게 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그와 같은 셀 목장 또 더 나가서 우리 그런 가족들이 되어질 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는 절기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다 같이 보호의 축복. 어떤 축복? 보호의 축복. 보호해 준단 말이죠. 제가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걷어버리니까 무엇이 왔다고? 불뱀이 와서 막 물게 된단 말이에요. 불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불뱀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가지고 그 못 들어오게 못 물도록 막아주신 것이지. 예.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차들 휜기도 많고 내가 차고 다닐 때 편할 때는 그것이 아주 유익한 그런 그 차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돌변을 해서 그냥 그 엑셀을 밟았는데 급발진해서 팍 싸우고 와서 그냥 막 죽는다. 그러면 이건 흉기가 아니에요. 흉기. 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아멘. 내가 집에 갔을 때나 직장에 갔을 때나 사회에 갔을 때나 학교 갔을 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보호의 귀한 축복을 여러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님께서 그 절기가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절기를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당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년에 세 번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장년되게 남자에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에 내가 너희의 모든 집을 지켜줄 것이고 사자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가축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너희의 아내를 지켜주고 너희 모든 기업과 전투를 지켜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이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